류에 갑니다. 비행기가 엄청 신형 같은데 저희 조종석이 막 배트맨 가면 같아. 원래 씨 엄청 싸구려표 샀더니 가운데였는데 통로 쪽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 좋네. 15시간인가 타고 가야 되는데 빡세게 가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맛있겠다. 이 밥인가 이거? 아 이게 쌈밥이구나. 역시 아시아나가 좋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려고 노력하는데 아 쉽지 않네. 지금 7시간 남았습니다. 7시간. 네, 한 7시간 왔고 7시간 남았으니까 반 왔네. 피자 먹고 피자 하나씩 먹고 지금 다들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역시 버티고 있습니다. 뉴욕에 왔습니다. JFK 공항. 여기가 터미널 8인 것 같아. 내가 페루 갈 때는 터미널 4인 것 같은데 어우 터미널 작더라고. 그러니까 작은 게 졸라 많나 봐. 일단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도로 내려가야겠다. 일단 올라와 봤습니다. 시간도 많겠다. 3시 체크인이라 시간이 되게 많아. 이 성조기를 보니까 미국에 온 게 실감이 나네. 터미널 8에 와서 에어트레인을 타고 자마이카 스테이션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옵니다. 아직 비 맞을 일 없었는데 여기 뉴욕에 온 처음부터 비가 오네. 내일부터 날씨 좋을 거예요. 여기는 터미널 8. 공기 친다. 국기 빨리 내려야지. 뭐 하는 거야 비 오는데. 뉴욕에 왔습니다. 역시 이 호텔 근처 웨스트 23 스트리트 역에 내렸더니 비가 안 와. 날씨가 뭐 아주 좋은 건 아닌데 비가 안 옵니다. 날씨는 항상 나의 편. 제가 일주일 동안 묵을 첼시 인터내셔널 호스텔에 왔습니다. 251 웨스트 20 스트리트. 네. 여기 되게 엄청 한적해요. 오늘 화요일 지금 1시 50분인데 건물들도 되게 올드하고 되게 한적해. 길이 생각보다 북적북적하지 않네. 맨하탄 여기 뭐 주택가라서 그런가? 맞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하루에 얼마인지 모르겠다. 거의 한 100불 넘었던 것 같은데. 네, 딱 정말 호스텔에서 뉴욕의 물가를 실감할 수 있는 방입니다. 그래도 이 혼자 있는 아늑한 공간. 에어컨 LG네. 좋네. 네, 여기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좋네요. 스프링클러도 있고. 그래도 뭐 홈 스위트 홈입니다. 홈 스위트 홈. 좀 자고 일어났습니다. 피곤해서 7시 저녁. 동네가 이런 되게 생각보다 골목이 되게 길이 널찍널찍하지가 않아. 오래돼서 도시가 그쵸. 막 건물도 오래된 흔적이 보여집니다. 내 방은 여기 245 쪽으로 올라가면 돼. 245 쪽에 있어. 뉴욕 경찰서인가? 경찰서 바로 앞에 있네. 안전하겠네요, 그쵸? 오늘은 뭐 7월 4일 날 도착했잖아요. 뭐 셀러브레이션이 있나봐. 이스트 어디 에비뉴 1으로 가라고 했는데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태양이 엄청 세네. 일단 뭐 좀 저녁을 먹고 배고프다. 저녁 7시니까 여기 파란 하늘이 나와서 그런지 마을이 되게 예쁩니다. 색깔이 막 또 뭐라 그러지? 브라운 계통에 이쁘네.
얼이 예쁩니다. 알록달록. 아, 아까 사람이 별로 없다고 했더니 오늘 그 홀리데이여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일 돼봐야겠다. 사람이 북적북적한지는. 지하철역입니다. 지하철역이 100년 넘었다고 하는데, 와 진짜 삶의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역이네 진짜. 23 스트리트이 내가 묵는 데인데, 지하철을 7일간 무리한 타는 거를 샀어. 애용해 하겠습니다 지하철. 정말 100년 이상의 시간이 느껴지는 뉴욕 지하철입니다. 여기가 42 스트리트에서 갈아타라고 왔는데, 여기가 거긴가? 타임스퀘어가 있는 데인가? 그건 아닙니다. 엄청 반짝반짝합니다. 엄청 반짝반짝하네. 엄청 반짝하고, 나는 아직 잘 모르니까 맥도날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만만한 맥도날드. 맥도날드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이한 거 먹어볼까? 그런 거? 진짜 어떻게 오도했는지도 모르겠다. 사람 엄청 많아 이 안에. 와, 안에는 도저히 찍을 용기가 안 나. 맥도날드를 먹고 나왔어. 안에 진짜 사람 너무 많고. 와, 막시 엄청 막 애들이 막 큰 소리를 뭐라 하니까. 와, 정신이 하나 없어. 막 납작 엎드려서 먹고 왔다 그냥. 12불 비싸네. 여기가 웨스트 42 스트리트. 브로드웨이인 것 같아, 브로드웨이. 그치, 찾아보니까. 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할 때 옛날에 그 영화. 브로드웨이와 타임스퀘어가 만나는. 네. 좀만 더 가면은 타임스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네, 여기. 엄청 북적북적돼. 가까운데, 주정거장인데, 호스텔에서. 맨하탄에 있어서, 네. 여기저기 접근하기는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가다 보니까 파이브가이즈 이거 한번 먹으러 와야겠다. 우리 공구님이 미국에 가면 파이브가이즈 햄버거를 먹으러 가는데 가야겠다. 다들 여기서 막 사진 많이 찍는데, 여기가 마담 투소라는 데가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고 계세요. 저쪽으로 해가 지는데 엄청 눈부셔. Sorry. 엄청 눈부십니다. 해가 지는데 멋있어. 여기는 네. 여기 있습니다. 뉴욕 42 스트리트, 웨스트 42 스트리트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무슨 이스트 리버로 가면 오늘 불꽃놀이를 볼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브로드웨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뭐 The Hit Broadway Musical 알라딘 있는 것 같고. 여기 뭐 사람들 많네. 바비. 바비 저건 영화 아닌가? 미션 임파서블도 하나? 와, 빨리 저쪽 이스트 리버 쪽으로 가서. 네, 오늘 9시 한 반 정도 돼야 시작한다고 하는데 8시 10분인데 해가 엄청 기네. 서머타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서머타임인가? 한 9시는 돼야 깜깜해지겠다, 그쵸? 와, 여기 진짜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막 길에 막 뭐 그림 그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건물을 리모델링 하시나? 이쪽으로 하면은 타임스퀘어인가? 이 근처인 것 같은데. 네, 맞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엄청 완전 빡빡 합니다. 아니다. 사람도 많고. 뭐 레스큐가 어디로 가고 있는데. 와, 어저께 밤새 왔으니까 좀 자고 한 3시간 자고 나왔는데. 와, 만약에 씨
그거 앉았으면 엄청 피곤했을 거야 지금. 너무 시끄러우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없습니다. 여기가 뭐 타임스퀘어인 것 같습니다. 타임스퀘어. 음악 듣고 여기가 옛날 거기 나는 텔레비로만 보던 타임스퀘어입니다. 사람들도 많이 나와있고 참 좋네. 내일부터 나는 저거 힙합 하는데 힙합 저거 타고 패스를 5일 끊었습니다. 비슷해. 3일이랑 5일이랑 10분 차이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여기 그 뭐지? BTS가 그 춤췄던 데 거기 같은데? 여기 맞는 것 같아요. BTS가 옛날에 그 온인가? 그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여기서. 와, 여기 장난 아니다.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인데, 다들 열심히 찍고 있다. 맞아. 여기 BTS가 옛날에 여기서 뭐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엄청 홀이 넓습니다. 여기는 뭐 기차역인가? 네.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트 리버로 가서 파이어웍스를 보라고 오늘. 걔 누구지? 우리 거기 호스트가 일하는 애가 가르쳐 줬는데.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 있는데 여기는 뭐 미국인들한테도 되게 관광 명소인가 봐. 다들 사진 찍고 있습니다. 여기. 수영해도 된다. 빡시다. 너무 괜히 업돼서 돌아야 했던 여기 한적한데 오니까 막 피로가 느껴지네.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나와서 다들 저쪽으로 걸어가는 거 보니까 이스트 리버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엄청 높은 빌딩이 있는데 여기가 무슨 빌딩이더라? 크라이슬러 빌딩이라 그랬나? 다음에 여기 하여튼 뻑뻑하네. 빡빡해 건물들이. 이게 길이 확실히 올드시티니까 안 넓잖아 좌우로. 와, 그래서 그런지 엄청 빽빽해 보여요 건물들이. 열심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씨, 다들 절로 파이어웍스 보러 가나? 와, 벌써 저기 사람이 빡빡한데 앞에.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 이스트 리버로. 좋아. 나도 묻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대 통제가 막 이제 다 그냥 길을 다 점령했어. 자유의 나라입니다. 그냥 사람 많으니까 막 다 길을 점령해서. 가족들 뭐 다 나온 것 같은데. 아까 그랜드 센트럴에 내려서 걸어가는구나. 구글맵이 나는 그렇게 찍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기는 아까 클라이슬러 빌딩이 맞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좀 안 보이는데. 와, 진짜 빡빡합니다. 건물과 사람으로 빡빡합니다. 신나게 왔는데 통제합니다. 돌아가라는 것 같은데. 저쪽으로는 더 이상 못 가게 하는데. 어떡하냐. 여기서 막혔습니다. 강으로 가는 길은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뭘로 가는 거지? 다들 안 보내줍니다. 일로 가야 되는 것 같아. 일단 저는
이쪽으로 저쪽 호스텔에서 가까운 쪽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으로 가는 거는 다 봉쇄했네요. 아씨.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강 근처에 왔는데 오, 사람 엄청 많습니다. 아 여기 막아놓은 이유, 유엔이 있네. 유엔 유엔이 있어서 막아놨습니다. 돌아가라고. 와, 더 이상 앞으로 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와, 여기는 미국인들이 주인공이니까 미국인들한테 좋은 자리는 주고 저는 저 뒤쪽으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스트릿푸드를 팔고 있습니다. 저쪽에 또 나와서 앉아있어. 와, 여기 유엔 앞에 무슨 아파트 같은데? 맨션? 엄청 비싸겠다, 저. 이스트 리버 앞에, 유엔 앞에, 좀 좋아보여, 막. 사람들 저를 못 들어가는 거 보니까, 시큐리티가 막나 봐. 좀 여기 앉아서 쉬었다가, 파이어웍스를 좀 보고 저는 호스텔로 가겠습니다. 진짜 빡세. 뭔가 뭐. 디자인이 막 올라왔는데 드론인가? 드론 아 드론인 것 같습니다. 좀 당겨볼까? 드론인 것 같죠? 아 그래 드론이겠지. 벽에다 저렇게 어떻게 만든 드론으로 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슬슬 시작하는 것 같아.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드론들이. 사람들이 한우하네. 자유의 여신상을 이렇게 드론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오. 3D로 뱅글뱅글 움직여. 죽이네. 사람들이 열심히 구경하고 있습니다. 오. 아, 좀 부르시나? 열심히 찍고 이게 막상 소리가 안 들어가면 재미없더라고. 자, 해가고 자를 건 자르고. 너도 저렇게 해. 뜨거워 허리. 아, 잠깐 잠깐. 너 오늘 또 야 미국에 왔다고 이런 거까지 준비해 주고 왔네. 승격기를 끄니까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4일 근데 국립기념일입니다. 아, 나 단풍이구나. 나도 좀 있지만 잠깐만
본 적 있나 이렇게 가까이서? 아 멀리서 구경했지. 뒤로 빠져서 네, 좀 곳이 있는 데서 빌딩 사이로 보려고 했는데 아까보다도 약하네. 아까보다는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와 아직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처음부터 봤으니까 사람들 다 가기 전에 빨리 가야지. 네. 다시 또 그 그랜드 센트럴 거 가서 지하철 타고 가야 돼요. 그래도 빌딩 사이로 아 오래 하나? 와 정말 사람들이 가서 조금이라도 보셔야지. 아, 여기까지 오니까 그래도 네 빌딩 사이사이로 건물 사이. 아 역시 흥이 있어 흥이. 미련을 갖고 열심히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나는 그 호스텔에서 일하는 친구 덕분에 9시 25분 시작하는 거 맞춰서 가서 뭐 맞네. 그래도 힘을 내서 좋은 구경한 것 같아. 저는 한적할 때 돌아가서 씻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리하면 병난다 또 진짜. 이스트포린 세컨드 스트리트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인데 와 나도 진짜 방향 감각 잘하는데 와 진짜 씨 진짜 복잡해요. 막 좀 동굴 같아. 그 밑에 오래돼서 되게 좁고 진짜 복잡하네. 엄청 복잡합니다. 잘 타고 다니고 있어. 잘 안 잊어먹으면서